子供の日 일본의 어린이날 미나상 こんにちは. 애니메이션 속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의 어린이날과 관련된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일본의 어린이날에 대해 알아보고 종이접기도 해봅시다. 어린이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놀이동산, 가족 모임, 선물 등이 떠오릅니다. 치킨, 피자와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죠.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일본은 어떨까요? 명칭을 먼저 보자면 子供の日라고 하거나 단고노세쿠라고도 합니다. 이츠데스카? 일본의 어린이날은 언제일까요? 5월 5일, 5월 5일입니다. 1948년 국경일법 제정 시 어린이날을 언제로 할까 하다가 단오절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날 전에 다른 공휴일도 많은데요. 이 공휴일들을 다 합쳐서 골든 위크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여행을 가다 보니 숙박 교통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코이노보리. 코이노보리를 집 앞에 매달거나 합니다. 제일 위에는 다섯 가지 색의 후키나가시를 매달며 성장을 기원하고 앵마기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 마고이는 아빠, 빨간 히고이는 엄마, 초록 자주 파랑의 코고이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코이는 잉어의 뜻이 있고 노보리는 오르다의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보리에는 건강, 성장, 출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이노보리는 중국의 등용문 전설에서 유래했는데요. 황하 상류의 용문 협곡을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가 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가츠 닌교, 무사인형 갑옷투구를 장식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앵마기와 자선번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투구 갑옷 활 장식은 부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2주 전 장식을 해놓고 하룻밤만 장식을 해놓는 것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갑옷 투구 활을 장식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인해 과거에는 남자아이만을 위한 어린이날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3월 3일 히나마츠리라고 하는 여자 어린이를 위한 날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날 일본에서는 두 가지 떡을 먹는데요. 하나는 카시와 모찌입니다. 떡갈나무 잎으로 싼 팥 앙금 떡인데요. 새잎이 나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자손 번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키라고 하는 대나무 잎으로 싼 원추 형태의 떡을 먹는데요. 건강을 기원하고 앵마기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카시와 모찌와 치마키는 마트와 시장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쇼부, 창포. 창포는 위장에 좋고 해열 효과, 상처 회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창포를 옛부터 한약재로서 달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포 목욕으로 건강을 지키고 성장을 기원하며 앵마기를 하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린이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리가미, 종이접기. 지금부터 코이노보리와 고가츠 닌교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5장과 펜, 풀입니다. 이쇼니 츠크리마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ねー。